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또님도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금 너무나 좀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좀 기괴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 뽀또님. 여전히 목소리가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근데 음질이 굉장히 좋은데. 아, 그래요? 이거 혹시 네. 폰 기종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폰으로 바꿀 것 같긴 해요. 이거 오래된 폰인데 이제 네. 아이폰 14입니다. 아이폰 최강이네 진짜. 와, 아이폰 14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15까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5 전에 14로 중고로 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네. 오늘 뽀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지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지인의 네. 이야기고요. 막 그렇게 무섭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듣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껴뒀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아, 사실상 네. 불편할수록 좋긴 하거든요, 저희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저의 또 철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릿입니다. 뽀또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돌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지인이기도 해요. 주변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예. 높게 평가하는 지인이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정말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늘 인기도 많고 그만큼 좋아한다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희한하게 자기만의 사람이 없는 그런 지인이었어요. 인기는 많은데 이상하기만치 항상 솔로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눈이 굉장히 높거나 어장을 치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항상 의아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소개도 여러 번 해주고 그냥 늘 조금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 친구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살게 될까 싶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드디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한창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러던 와중에 그 남자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해버린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게 만나기도 했고 못 만나도 한 2년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평범한 이별보다는 파혼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돌순이도 이 갑작스러운 시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요즘에 MBTI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너 T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돌순이는 파워 T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신년 운세도 잘 안 보고 그러던 사람이 대학교 입시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집안에서 찾아뵈는 스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된 거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불교의 주된 철학은 또 내려놓기, 흘려보내기. 그렇죠. 네,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스님께서는 인연이 아닌 거다. 너의 인연이 아니고 시절 인연이다. 내려놓아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돌순이도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제 수소문에서 능력 좋다는 신발 잘 받는다는 무당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도 저한테도 아는 무당이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찾아뵙는 무당분들은 연애사보다는 다른 쪽에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다 할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돌순이는 그런 식으로 저 포함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이제 계속 수소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저 밑에 땅끝 마을 그쯤에 정말 인적이 드문 시골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편견일 순 있는데 돌순이도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무당촌은 피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인적이 드물고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당집을 찾아서 간 거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대요. 예. 저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길도 덜 닦인 느낌으로 볼목볼목 비집고 들어가야지 겨우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기 전에도 연락을 문자로 예약을 했는데 문자도 어르신들이 쓴 이모티콘 있잖아요. 물결에 막 그런 거 많이 섞어서 쓰셔서 아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이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시골까지 찾아가고 딱 갔는데 건물 외관도 일반 좀 오래된 집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냥 주택. 그래서 딱 느낌이 아 볼을 많이 닦으신 분일 것 같다 싶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돌순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점집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모르지만 기분이 되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미디어에서 보거나 돌순이도 예전에 한 번쯤 방문한 곳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집안 분위기인 곳이 많았대요. 그냥 일반적인 네. 조명에 뭐 방에 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상 차려놓은 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뭐 신령님들 모시는 그런 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방문한 곳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대낮에 방문을 했는데 조명도 거의 없다시피 방이 너무 어둑어둑하고 정말 기도 올리는 초들로만 방을 밝히고 있어서 네. 볼순이 같이 이제 문외한이 봐도 뭔가 엄숙하다. 굉장히 위압감이 강하게 느껴졌대요. 이 무당 선생님의 외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막 날렵하고 되게 화려한 느낌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지긋한 어르신 느낌도 아니었대요. 문자로 예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좀 지긋한 어르신 뭐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었고 사람 좋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서글서글한 느낌의 사람이었대요. 예. 어쨌거나 지방 쪽이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시는데 그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냥 동네에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낯설었으니까 돌순이는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어둡고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도 들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문턱을 딱 넘자마자 무당이 혀를 끌끌 차더래요. 오. 그러면서 멀쩡하게 생겨서는 남자 하나 따라 들어온다 헤어진 남자인가 보네 하더래요. 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점집을 종종 다녀봤지만 이렇게 딱 처음부터 뭔가 맞는 말을 들으면 어? 뭐지? 굉장히 용한 곳인가? 하고 신뢰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빙 둘러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죠? 응, 그쵸. 그런데 그냥 뭐 코에 골면 코골이 뭐 그쵸. 이렇다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잘 볼 것 같다 하면서 돌순이가 갑자기 뭔가 좀 철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간에 얼마나 속 답답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돌순이가. 예.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경계심이 또 많이 사라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굉장히 경청해보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앞서 얘기한 건 좀 돌려서 말한 것 같은 발언이었다면 그 다음에 점괘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기 눈앞에서 보는 마냥 돌순이랑 전 남자친구의 만남부터 이별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싸웠고 결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문제가 있었고 뭐 남자 쪽에 엄마가 뭐 어쨌고 이런 거 다 얘기하더래요. 세세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도 예. 너무 세세하게 풀어서 말하니까 거기다가 돌순이네 가정사까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에다가 그렇다고 막 호통만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보듬어 줬다가 달래줬다가 이런 식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지친 돌순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된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 무당 말로는 그 남자랑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 괜히 이 사람 정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면 돌아올 것 같다 하더래요. 뭐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언제쯤 다시 연락이 올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시기나 조언까지 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당시에도 근미래가 아니었대요.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들은 것 같으니까 돌순이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온 김에 이 연애 말고도 이런저런 본인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듣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무당이 마지막에는 돌순이가 멀리까지 찾아왔다고 하면서 촉혀두고 기도해주겠다고 배려도 해주고
신당 나가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챙기면서 동자가 주는 거다 하면서 과자랑 간식도 잔뜩 싸주더래요. 돌순이는 정말 점도 잘 보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뵈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그런 게 이렇게 힘들 때 위로랑 공감을 받으면은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쨌건 해결책 비슷한 말을 들은 거잖아요. 돌순이는 오히려 이 헤어진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때 연락 온 됐으니까 나대로 일단 잘 지내고 괜찮아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머리로는 이때 연락이 온 됐으니까 그 시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상대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집착이 더 심해진 거죠.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돌순이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거든요. 나름 전문직이고 직장에서도 직위가 낮은 편이 아니라서 직장 동료들한테는 당연히 말 못하고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들은 답답스럽죠. 갑자기 뭐 파혼한 남자 왜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빨리 다른 남자 만나라고 뭐라 그러고 그나마 친구들한테 간간히 말했었는데 사실 친구들도 하루 이틀 들어주지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못 들어주잖아요. 돌순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모습이 좀 우습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하니까 그 뒤로도 그 무당을 계속 찾아가게 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근데 또 갈 때마다 무당은 너가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단순히 남자뿐 아니라 돌순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항상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니까 돌순이는 이 사람이 거의 친구도 아니고 엄청난 조력자 같은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이 또 너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직장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귀인으로 거듭이 났대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직장에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순이를. 실제로 갈등도 있고 정치질이라고 하죠. 아우. 그런 것도 좀 심했는데 그런데 그 무당의 조언을 따라서 굉장히 잘 해결됐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겠다 하고 부적도 내려주고 하니까 진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지내는데도 헤어진 그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건 다 잘 맞았고 잘 봐두는데 돌순이가 굉장히 사람도 좋고 인기도 많고 겉으로는 되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후폭풍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헤어진 사람만한 사람을 못 찾을 때잖아요. 그게 가장 타격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순이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이게 이제 돌순이도 헤어지고 나서 마냥 무당 말만 믿고 기다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했는데 없는 거지. 그런데 돌순이가 한창 이쁠 나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본인도 이게 뭐 좋은 사람도 안 나타나고 전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로도 계속 또 찾아간 거예요. 다시 찾아갈 때도 무당은 돌순이 볼 때마다 이번에는 일은 잘 풀렸는데 남자친구 아직 연락이 없네요 하고 똑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창 하다가 무당이 막 쌀을 몇 번 던지고 방울 몇 번 흔들어 제끼고 오방기 몇 번 꺼내고 하더니 남자친구는 돌아올 거다 확언을 하더래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는 남자다. 이 남자 뭐 자존심 고집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순이는 그럼 어떡할까요 선생님. 혹시 다른 남자 안 들어올까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좋고 막 친절하고 서글서글하던 무당이 그 말 딱 듣자마자 눈빛이 확 바뀌면서 너무 무섭게 호통을 치더래요. 예? 이 남자가 인연이 안 끝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래요. 뭐야? 그래서 돌순이는 너무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제 심란하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저 그냥 마냥 기다리나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하니까 무당이 아직 인연줄이 남아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만 믿고 오면 된다. 너는 모든 일이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순이는 이 무당한테 부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기도를 연장해서 하고 근데 이게 뭐 부적발인지 기도발인지 아니면 돌순이가 정말 마음 한구석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돌순이가 꿈을 잘 안 꾸는 친구예요.
약간 머리 대면 기절하고 자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잘 모르고 꿈을 안 꾸다시피 사는 친구였는데 볼순이의 꿈속에서 이때쯤부터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주자주 나타나더래요. 근데 나타나서 그냥 뭐 얼굴 비추고 끝 이게 아니라 돌순이한테 내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막 사과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반지 사주고 꽃다발 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돌순이는 더 미련이 생기는 거죠. 집착같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돌순이가 꿈에서 그 남자친구가 또 나타나는데 그냥 그렇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잡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모퉁이에서 무당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꿈에서는. 근데 이 꿈에서 남자친구랑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남자친구랑 손을 잡는 느낌 그것까지도 너무 생생했는데 그것보다도 몇 발치 떨어져서 나무 뒤에서 무당이 쳐다보고 있던 게 너무 생생해서 자고 일어나서도 어안이 벙벙했대요. 그날은.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했던 거죠. 아, 이 꿈을 무당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무당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무슨 꿈 꾸지 않았냐? 꿈꿀 때가 됐는데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아, 뭐 요즘에 꿈에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는 남자친구랑 뭐 이런 일을 있었다 꿈에서 그러니까 무당이 잘 됐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게 좋은 징조다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또 이제 확신을 주더래요. 근데 그 무당도 무당인 게 돌순이가 마음 아파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더래요. 정말 아무래도 남자와 연락이 없으니까 돌순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좌불안석인데 점쟁이가 남자는 여자가 없다 이런 것부터 확신을 주려고 지역이 다르거든요. 아예 돌순이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무당도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 지역도 다른 남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몇 시간씩 그 남자의 직장에서 죽치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헐, 왜? 이렇게 막 계속 보면서 와중에 계속 문자로 보고해주고 근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여자 없다. 너 내 눈 의심하냐. 난 다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상 뭐 무당을 떠나서 사설 탐정까지 해준 거죠.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돌순이도 안정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래요. 왜냐하면 사실 믿음이 가면서도 이걸 다 믿을 수 있나. 불신도 조금은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다 맞다 한들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이 시기 동안. 거기다가 가족이랑 지인들은 계속 너 다른 사람 안 만날 거냐 하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소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이유로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정말 인기도 많고 돌순이가 거절하면 거절했지 남자들이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전무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 시기에 연락을 조금만 하다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젖지젖지 해서 간간이 실제로 만나는 날짜를 잡아도 당일날 연락이 안 되고 소개팅까지 꾸역꾸역 이어가고 한두 번까지 만나게 돼도 남자가 또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당치도 않는 이유로 연락을 끊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개팅 어플 그런 것도 아니고 지인 소개잖아요. 근데 이런 매너 없는 경우가 소개팅 자체에서도 별로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돌순이 인생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했던 거죠. 이런 일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남자의 만남이 실패하거나 할 때마다 거의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무당이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자 만나는 것 같냐 이러면서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하고 아 뭐 사실은 그렇다 하면은 그래도 혼내고 아 아니다 거짓말 치면은 왜 거짓말 치냐 너랑 나 사이에 거짓말을 치면 어떡하냐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또 그렇게 혼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도 어차피 돌순 씨 짝이 아니다. 당신 짝이 아닌데 당신 짝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못 기다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냐. 이거 다 부정하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진짜 짝이 온다 이러면서 또 혼내고 다독여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돌순이도 이제 그냥 포기하듯이 된 거야. 자포자기 하면서 누구를 더 이상 만날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도 돌순이는 며칠에 한 번씩은 전 남자친구에 나오는 꿈도 꿨지만 아까 얘기한 시점부터는 거의 항상 꿈에 무당이 나타났대요. 어디선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제로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가. 근데 무당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나이가 되게 지긋한 어르신이나 그런 분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고 어떤 날에는 어린 애기들이 와서 왁자지껄 막 같이 놀고 뛰어다니고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꿈들도 너무 아무렇지 않아질 정도로 일상적이 된 거죠.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짧은 기간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1년 거의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거거든요. 오,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말동무라고는 무당밖에 없고 무당이 해준 이야기로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걸 넘어서 의존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은 조금 거북해지더래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뭐만 하면 어디만 가면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만 해도 전화가 오고 하는 게 맨 처음에는 되게 이 선생님도 어쨌건 일을 하고 바쁘고 할 텐데 네.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해서 고맙고 배려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맨날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전화 와서도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무섭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멘탈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니까 옆에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무당이 정말 불편해졌던 계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부터는 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남자친구보다도 무당 선생님이 중점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병풍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꿈에서. 손은 분명히 잡고 걸어가고 뭐 스킨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친구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무당이 왜 옆에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집중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무당이 꿈에서 자기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깬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얘도 굉장히 이걸 당황했던 게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내 무의식이 이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너무 불편해지더래요.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간 무당과의 주로 소통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깊은 얘기를 못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스스로 고립이 되어버렸대요. 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돌순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당이랑도 괜히 혼자 뭔가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또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대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살 순 없지. 나도 그래도 어떻게든 누굴 만나긴 해야지.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때마침 돌순이랑 아주 친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어릴 때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얼굴도 보고 그러자 그러면서 새해인데 운세 같이 보러 가자 이러더래요. 자기 이모님이 다니는 점집이 있는데 정말 용하고 뭐 이번에 사촌 동생 대학 입시 다 맞추고 삼촌 승진 맞추고 모두 맞추고 어쩌저쩌 엄청 용하다 같이 가자 엄청 꼬시더래요. 그렇게. 근데 사실 돌순이는 이 초대 응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던 게 이전보다는 그 무당과 교류를 적게 하고는 있긴 했지만 무당이 매번 신신당부했던 말이 우리 신당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빌어주고 있으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부정 다오지 마라. 아, 못 가게 하는구나. 그럼 다 물거품 되는 거다. 너가 쏟아부은 돈과 노력과 시간 다 물거품 되는 거 원하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야, 예. 그런데 이 말을 하도 1년 동안 들었다 보니까 친구를 따라서 가도 되나? 싶기도 하더래요, 그 순간. 그래서 막 망설이고 하니까 친구가 왜 그러냐. 너 뭐 이런 거 안 보냐. 너 기독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돌순이가 고민하다가 그냥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사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 하니까 친구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뭐 다른 데 가서 구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세 한번 본다는데 그게 뭐 그냥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꼬시더래요 계속. 그런데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돌순이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다른 신당에 가서 일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그 땅끝마을까지 가서 신년에서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오랜만에 와서 갈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얘랑 보러 가야겠다 해서 둘이 약속을 잡고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구랑 점집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근 1년 동안 돌순이가 익숙해졌던 그 신당이랑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래요. 오, 예. 조명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도 한결 밝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전 그 무당 내 당찌망 왕래를 했던 돌순이는 이게 오히려 신기했던 거예요. 원래 당집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막 구경을 했대요. 근데 무당이 딱 돌순이 보더니 왜 남의 당집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 아 내가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무당이 돌순이를 유심히 보더니 아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누가 먼저 볼 거예요? 해서 친구 먼저 봤대요. 네. 돌순이 거기 앉아있는데 돌순이가 막 산만하고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분한 쪽에 가까운데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게 되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점괘를 듣다가 야 너 화장실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점을 봐주시던 이 다른 무당 선생님도 돌순이를 계속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친구의 점사를 다 보고 나서 돌순이한테 대뜸 먼저 말을 하더래요. 아가씨 내가 뭐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쪽이 전혀 아니다 당신은 심지어 뭐 향 냄새도 안 나고 뭐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근데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동자가 하나 따라다녀? 이러더래요. 하 스파이다 이거.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순이도 친구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영문도 모르는 소리라는 듯이 반응을 하니까 무당이 계속 아,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아니 이상하다. 정말 진짜 이상한데? 그러면서 일단 이쪽 점사 보는데 저기 따라 들어온 동자가 너무 어수선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혼났거든 내가. 이러더래요. 돌순이 이름이랑 생일 알려달라고 해서 점사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점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이상한 거 맞다. 일적으로는 걱정 없는 거 맞고 오히려 잘 흘러갈 거다. 근데 너 왜 남자가 뚝뚝이었지? 이러더래요. 원래라면 작년 중하반기? 이때 말 때쯤부터 너가 만나서 정착할 남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너 끊겼어? 이러더래요. 오?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멍을 때리다 그냥 어버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게 사실 전 남자친구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서 굉장히 고민이 크다. 다른 당집 가서도 봤는데 연락이 자꾸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니까 무당이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그럼 그 남자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이름을 말하니까 무당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무슨 소리야? 걔는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어. 어? 너 그거 모르고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더래요. 걔 너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사고치고 등 떠밀려서 그냥 바로 장가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무당 선생님이. 그런데 돌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아닌데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보러 가셨거든요. 전 남자친구 직장까지 가서 봤다고 없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연락해둔 무당을 대변해주고 있더래요. 그때 무당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너 그 무당이 너한테 준 거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때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무당이 너 전 남친 붙여준다고 뭐 준 거 있지? 하고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아 동전가? 부적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돌순이는 이 무당이 분명히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 어떡하지?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러고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예. 그때 새로운 무당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그거 엉터리니까 얼른 내놔 막 결한 놈이랑 붙여준 부덕이 어딨어?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예. 결혼한 남자면 애초에 다시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예. 그 말 듣고 이제 돌순이가 정신을 차리고 부적을 일단 꺼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 부적도 돌순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모시고 다녔으면 정말 고이고이 모시고 다닌다고 조그만 지퍼백에 넣은 거를 또 복주머니에 따로 넣어서 들고 다닌 거를 무당이 한 번에 착 이렇게 꺼내본 거죠. 예.
딱 보더니 아 재수 안 붙었다고 남자 다 떼어놓고 찢어놓는 부적을 들고 다니냐고 막 바로 화를 냈어요. 헐. 그러면서 그 옆에 초에 바로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더래요. 근데 그렇게 시꺼멓게 타오르더래요. 그 부적이 진짜. 이게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돌순이도 그 옆에 친구도 그냥 뭐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무당이 옆에서 한다니가 동자가 부적 왜 건드냐고 화낸다. 쟤는 일 안 하니? 왜 지 도사 옆에 안 붙어있고 널 쫓아왔어? 하면서 호충을 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일단 그 무당 연락 오면 받지 마. 받지 말고 무당이 너 또 준 거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 가져와. 시키더래요. 근데 실제로 돌순이가 부적 외에도 받았던 비방 같은 게 있었대요. 그거를 침대 옆에 두고 자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날 바로 당집에 들고 간 거죠 다시. 이거는 오색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돌순이는 이거를 받기만 받았지 열어본 적은 없었대요. 예.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전 남자친구랑 잘 되라고 받은 건데 무당이 이거 열어서 보면 부정타니까 열지 마라 해서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무당 선생님 손에서 완전히 개방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봤는데 굉장히 그 조그만 주머니에 뭐가 알차게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냥 문외한인 돌순이가 보고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많다. 그런데 다 한 쌍씩인 것은 알겠다 싶더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띈 거는 작은 색시랑 신랑 인형. 걔네 홍실 청실 묶여 있고 뭐 자석도 있고 와중에 거기에 또 마커로 이름같이 한자로 뭘 써놨대요. 근데 이름이 한자로 써져 있었어요. 이게 좀 저는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돌순이가 바로 알아봤대요. 돌순이 본인의 이름이라서. 근데 반대쪽에 써있는 이름은 뭔가 싶더래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그 무당과 연애 고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정말 인생의 모든 영역을 털어놓고 얘기했는데 돌순이가 개명 고민을 할 때 자기 한자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한자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른 이름이 뭘지는. 그래서 돌순이도 순간 보면서 어? 하고 뇌정지가 완전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삼자가 듣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사자는 그쵸? 그걸 보고 그 무당 선생님이 천하의 썩을 놈이라면서 노발대발 하시고 무당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더래요. 돌순이한테. 근데 돌순이가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형이 무당 선생님 이것 봐라 하면서 꼴에 신 모신다고 이건 또 안 아보지?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내가 전화해보겠다고 만약에 안 받으면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무당 선생님이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받자마자 무당 선생님이 당신 김돌순 씨 알지?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니까 어디서 구태 먹어서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얘 팔자 망쳐놓고 무슨 막대 먹은 짓이냐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근데 박수가 오히려 발뺌하고 큰소리 치면서 힘든 중생 내 신들이 구제해준 걸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고 당신은 모신 신도 없냐고 제 꼴을 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네. 그때 무당 선생님이 코웃음 치면서 구제는 무슨 구제냐 네 동자들이 얘 좋다고 하든 엄마 만들어달라 하든 이러면서 그래서 올 때마자 지들 과자 쥐어준 거야? 니 짝도 아닌 걸 니가 왜 탐내? 니네 할머니가 안 말리디? 니가 신을 모시는 놈이 맞아 이 더러운 거사?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참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박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판단이가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다 하고 뚝 끊더래요. 그냥 아무런 부정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딱 그 말만 끊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무당 선생님 말로는 그 박수가 무슨 심보에서든지 돌순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겠죠. 처음에는 잘은 그렇겠죠.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점점 이제 완전히 고립시켜놓고 좀 가스라이팅하면서 자기가 차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부적 그려놓은 거 보니까 나름대로 부적발도 있고 근데 뭐에 쓰인 건지 아니면 박수무당의 얼굴을 못 봐서 모시는 신이라는 게 원래 이상한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려고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순이는 이제 충격이 가신 다음에 무당한테 뭐라고 따지고 싶었대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장기간 팔자 꼬아놓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네가 꼬아놓은 거 네가 돌려놔라라고라도 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네. 그런데 뭐 다음은 예상하셨겠지만 그 무당은 번호도 바꾸고 잠적했던 거죠. 뭐 다행히 돌순이는 그 뒤에 신기하게도 다시 멀쩡히 연애를 했어요. 정말 네. 이 사건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멀쩡히 연애하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게 저도 이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연애나 특히 재회 그쪽으로 도와주시는 점쟁이들이 간혹가다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을 모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치밀하게 엮인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와봤고요. 와. 근데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돌순이 미련하다 저런 귀신을 믿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냥 절박한 마음과 정신 상태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심각해요.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무당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미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순이도 이제 뭐 아주 막 큰 돈은 아니었다 해도 그거를 고소를 하고 싶었대요. 그게 또 안 되죠. 근데 네, 안 되죠. 예. 네, 그게 증명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 그쵸? 이래서 굉장히 네. 답답해하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동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진짜 막 센 무당들 말고 좀 그냥 보통 무당이거나 아니면 좀 하급 무당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스파이 붙여놓는 거거든요. 걔네들 말을 잘 들어요. 네. 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동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봐왔던 거나 들었던 거를 그대로 와갖고 쪼로로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놓거든요. 맞나 봐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귀신을 다룰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찐무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을 모시는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부리니까 내용은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로 무당분들이 어떤 물건 줄 때 왜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진짜로. 맞아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특히나 동자 쪽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거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지나고 보니까 과자 같은 것도 자기가 받으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과자도 안 되고요. 조그마한 애기 오방기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런 것도 주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받으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언변은 역시나 여전합니다. 여전하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냥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무당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무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털어놔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가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일반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게 보여요. 그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